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낮에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잘 어울리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커피도 슬슬 아이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아이스를 먹자. 조금만 더 더워지면 아이스가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 재워놓고 차 한잔 마시고. 맞아요. 기분이 좋군요. 빵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64경 베스츄리. 네. 자기가 골랐지. 네, 맞아요.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된다고. 어, 그런 거예요. 나 그냥 막 이렇게 쪼갤 줄 알았어. 막 쪼개게. 맛있나요? 난 보통 약간 식빵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요. 뭐가 모양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모양이 그래서 불쌍한 말. 어디 갔어? 이거 쭉쭉 여기 있어. 미안합니다. 말이 좀 단단해야 잘 서 있는데 여기가 좀 묵직묵직해서 그런가 봐요. 받침을 해줘야겠다. 빵이랑 잘 어울려요. 아니, 커피랑 빵이랑 잘 어울려요. 낮이니까 생활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깨들리는구나. 근데 또 이런 게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시끄럽지만 않으면. 바람 많이 부니까 바람 소리 들리고 차 지나가는 소리 좀 지나면은 놀이터 애들 노는 소리 들릴걸? 이렇게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와. 오토바이는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그 엔진이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하. 소음을 차는 그래도 이게 안에서 막 흡음제 이런 걸로 딱 잡아주는데 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바람 많이 분다. 진짜 많이 부네요. 우리 집 옛날 집일 거 티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사이렌까지 울려줘. 안쪽 부분이 대박. 어떤 도둑놈이야? 사고 났을 때. 아, 그랬을 테겠다. 빨리 가라, 빨리. 빨리 사람을 구해라. 안쪽이 진짜 촉촉해. 진짜 촉촉하고. 안에. 버터 맛이 빡 나서. 맛있다, 안쪽에. 딱 살찌는 맛인데. 살찌는 맛이 맛있지. 그러니까 맛있다. 여기 겉부분보다, 요 안에, 이 가장 가운데 부분이 되게, 뭐, 되게 뭔가 쫄깃쫄깃. 라이언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군요. 원래 이거 바디 필로우예요. 응? 바디 필로우. 바디 필로우요? 안고 자고 다리 올리고 자고. 아주 여운이한테는 필로우가 100이잖아요. 여운이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 그러고 노네, 그치? 얼굴 좀 출연시켜줄까? 안 보일걸요? 아마 화면 구도랑 여기 이렇게 딱 엄청난 존재감으로 봐봐. 냠냠냠냠. 어? 말 미안. 말이 순환을 많이 당하고 있어. 이러려고 제주도에서 데려왔나.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감사합니다. 이 엉덩이 라인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엉덩이 라인. 요 라인이요? 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여운이 엉덩이 같아. 기저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좋은가 봐.
그렇게 큰 인형이 없잖아요. 코끼리. 코끼리는 내가 보기에 당한 것 같아. 왜? 상술에. 아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더 어렸을 때 했으면은 잘 했을 것 같아. 그때도 여운이 어렸을 텐데 코끼리 인형. 근데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보니까 애기 완전 갓난 애기일 때 막 코끼리 인형이랑 같이 막 입혀놓고 이런 사진들 많던데. 연출 사진인가?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상술이 거기라니. 그 코끼리 파는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진 엄청 많잖아. 코끼리 막 이렇게 앉혀놓고 그 사이에 애기 막 갓난 애기 막 이렇게 눕혀놓고 찍고 이런 사진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다 어머 너무 귀여워 이러면 샀는데 정작 여운이는 저거 보자마자 막 울고 막 울게 하고 싫다고 지금도 거들떠도 안 보자. 근데 가끔 같이 놀긴 놀았어요. 가끔 호비 볼 때 코끼리 나오면 코끼 코끼 하면서 이렇게 막 코 잡고 이거 허물허물해서 싫어하나? 그럴 수도 있어. 선물 빵빵하게 한번 더 줘볼까요? 선물 사서 더 있을 수 있게. 차라리 그러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너무 놀란 게 진짜 얘는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막 수유한다고 찌찌 먹이고 우유 갖다 먹이고 자기 우유 갖다 먹이고 심지어 말도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 위에 올라오라고 막 태워주고. 나는 그 상황을 처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얘가 이야 이야 여운이가 이야 이야 이러더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딱 엎드리더니 계속 인형을 쳐다보고 있는. 얘가 혼자 올라갈 줄 알았나? 하더니 딱 태워 등에 올려주니까 막 태워주고 동생 같은가? 신기해 그런 거 보면 딱 마음에 들어하고 결국 우리가 보는 거를 맨날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다 따라하면서 다 똑같이 따라하잖아. 그래서 진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막 좀 이상하고 폭력적이고 이러면 딱 진짜 아유 저 부모도 똑같겠구만 이 생각이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지. 특히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아 여운이가 왜 이러지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심지어 안 가르쳐준 자는 모습도 똑같잖아요. DNA의 힘. 진짜 깜짝 놀랐다. 얘가 막 100일도 안 됐는데 자는 자세가 아빠랑 똑같이. 맞아.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자기 항상 자는 자세 똑같이 하고. 너무 신기해. 바람이 많이 부네. 우리 다음 주에 강릉 놀러 가잖아요. 어디 어디 갈까요? 내가 강릉에서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내 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난번 결혼식 갔다 온 친구. 그 친구가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맛집이 엄청 많이 생겼어. 아 강릉이요? 수제 맥주집도 있고 막 해물찜집도 있는데 뭐 되게 특이한 음식 있잖아요. 막 일반적인 식당 아니라 막 요즘 막 유행하는 막 되게 비주얼 막 멋있고 딱 보면 한번 가보고 그런 가게 되게 많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수제버거집도 있고 거기 시골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없었는데 막 생겼대. 그런데 맛집 있으면은 공사하나? 그런데 한번 가봐도 될 것 같고 수목원도 가면 좋을 것 같고 수목원도 양떼목장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쵸. 연휴니까 황금 연휴 때 그때 양떼목장 진짜 좋았는데 타조도 처음 보고 타조만 본 게 아니지. 타조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 자기가 자기 사진 찍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뒤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때 자기가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뛰어가서 나 너무 부끄러웠어. 얼굴 너무 신기하잖아. 와 이러면서 진짜 무슨 유치원생처럼 막 뛰어가서 나 찍다가 갑자기 거기로 뛰어가서 막 찍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어디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다 거기서 같이 사서 구경했던 사람들 다 처음 본 건데 자기처럼 그렇게 격하게 막 소리지르며 반응한 사람이 없었어. 조금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에버랜드도 갔었거든요. 사파리에 갔는데 막 운전기사가 곰한테 막 먹이 주고 이러면 곰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차 이렇게 쫓아오면서 먹이 받아먹고 이런단 말이야. 나는 거기 사람들이 다 그거 보려고 막 다 그쪽 창문으로 다 몰려가 있어서 난 그냥 이렇게 보다가 반대쪽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서 곰끼리 또 하고 있더라. 짝짓기를 막 하고 있어. 나는 이쪽만 보고 다녀. 곰 막 이러면서 그때 찍어놨는데 아마 컴퓨터가 여러 번 바뀌면서 사라진 것 같아. 몇 살 때요? 그때요? 대학생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창 혈기, 혈기 왕성할 때 신기한 장면 봤구나. 곰 되게 귀엽더라. 애가 허리가 없잖아요. 되게 통통한데.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넘어가지 마. 그래, 이 라이언 같은 몸을 가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못 써, 이건 못 쓴다. 못 써, 못 써. 편집합니까? 네. 아무튼 곰은 귀엽다는 걸로. 라이언도 곰이잖아. 라이언이니까 사자죠. 아, 그렇군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암컷인가? 그런가 보다. 그 아닌가? 곰은 얘 아니에요? 걔는 다른 애인가? 이게 무슨 다 얘기가 있던데? 뭐가 얘가 다 캐릭터가 그 설명이 있던데. 아니, 근데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연이 애보 곰이라고 하더라. 곰같이. 곰은 여기 없잖아. 맞아. 이거 나보고 어제 이거 뭐냐고 100번 물어봤어. 아, 자면서. 진짜? 이거 내가 그래서 뭔지 몰라서 입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계속 물어보면 입같이 안 생겼다고. 그러네. 이거 뭐냐? 여기 인중. 여기 그치, 인중. 인중이라고 해줘야 다. 내가 그래서 인중 영훈아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지우래. 코, 그치? 코, 인중. 이거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 눈썹 계속 물어봐. 눈썹, 동물이 눈썹 있는 게 이상한가? 꼬리.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꼬리 물어보고 자기 꼬리 계속 찾아봐. 엉덩이 막 이렇게 하면서 꼬리 찾아. 영은이 없어. 왜 난 꼬리가 없지만. 꼬리 없어 이렇게 얘기해. 동물만 있어 얘기해. 귀엽다. 그리고 어제 하품을 내가 했거든요. 하품하는데 영은이가 자기도 하품을 따라하는 거야. 근데 내가 손으로 와와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라이언 손 가지고 와, 자기 손으로 안 하고 인형 손으로 하고 있어. 일신 동치야 완전 요즘. 하루 만에 절친돼가지고. 귀엽다. 얘는 왜 여기 나와있지 근데? 침실에 있었잖아요. 영원이가 데려 꺼내놨나? 아침에 나오면서. 곰사장 소리 너무 심하다. 그러게, 이거 다 못 쓰는 거 아닌가? 지금 점심시간이 끝났나요? 아닌데. 그건 뭐예요? 이거? 오렌지 마멀레이드. 마멀레이드? 발라먹는 거요? 네. 잼? 네. 그게 뭐겠어요? 이거? 그때 호텔에서 있던 거 내 가방 안에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게 저기 위에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빵 발라 먹으려고 했다가 안 발라 먹었어. 버터만 먹고. 아, 그래요? 그럼 언제 끝날까? 안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저쪽 아파트에서 저번처럼 나무 자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거 하나 더 닫아볼까 그러면? 그럴까요? 그 소리 클 것 같아. 살살 들려요.